정말 퇴진 운동을 빌미로 해서 대선의 유력 주자라고 세간에 일컬어지는 분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3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을 전부 한 대 모아놓고 무조건 퇴진이라고 하는 으름장만 놓는 문 대표를 보면서 저는 권력욕 조급증에 걸린 중증 환자의 모습같이 저는 보였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야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내년 대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서 대선에 이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끌어가고 싶어 한다. 새누리당이 이랬던 국민들의 신망을 다시 찾아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수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대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지도부 쇄신이 되어야 한다.